일단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뭐 드라이브 운영은 대중 드라이브가 있고 커브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슈트 드라이브가 있고 퍼트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드라이브를 하시게 되면 퍼트 드라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네. 퍼트 드라이브 하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한번 퍼트 볼이 오면 이제 드라이브보다는 때리는 게 지금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때리는 힘이 좋다는 것은 볼을 치는 임팩트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볼을 치는 것보다는 제가 위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붙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잡은 상태에서 볼을 이렇게 받는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구부려보세요. 이렇게 받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볼이 퍼트 볼이 맞고 떨어질 때 이렇게 받아요. 받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올라올 때는 내가 중심이 내려가지고 올라올 때는 이렇게 둥글 거죠. 그러면 이게 볼이 가벼우면서도 되게 둥글게 그 원심력을 좀 이용해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대신 두껍게 맞으면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세요. 자, 지금 두꺼운 거로 좀 더 얇게 해볼게요. 자, 내려! 그렇지, 그렇지. 쑥 긁어볼게요, 다시. 그렇지, 그럼 이게 드라이브. 다시. 여기서 딱지이 나면 안 돼요, 다시. 자. 지금도 두꺼워. 얇게, 그렇지. 이게 드라이브. 이 상태에서 이제 원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지금 커트의 양이 적으니까 내가 이렇게만 했을 때 들어왔어요. 만약에 커트의 양이 많아요, 그럼 아마. 이렇게 올라가. 다시 해볼게요. 그렇지, 더. 더 올라가도 돼요. 다시. 그렇지. 자, 지금 드라이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왼손 잡아서, 여기서, 손도 뒤로 갖고, 또 왼발 잡고, 이렇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준 다음에, 다시 움직여. 최대한, 늦게 잡는 거예요, 늦게. 다시 해볼게요. 커트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받아! 받아야 돼. 지금 또 안 받고 위에서 나왔잖아요. 네. 다시 하고 받아! 그렇지. 받아야 돼요. 보시면은 포탈을 줘도 여기서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볼을 여기에서 쭉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상대방한테 스피드를 많이 줄게요. 자 받아! 자 근데 받았는데 스윙이 안 올라오고 좀 더 올려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자, 커트하고 자, 받아! 그렇지. 지금도 두꺼워요. 좀 더. 자, 자 받아요! 그렇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윙이 기준이 없으시고 내가 여기서 내렸다가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눈앞에 손등까지 올라가서 받았다가 이런 느낌. 근데 내려놓으면 받았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고 자 받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파워를 좀 줄이고 컨트롤 위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다음 준비가 자꾸 빠르게 돼요. 이거는 상대방 받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내가 빵! 때리면 상대방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자꾸 내 준비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요! 아,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부분 8시 가냐? 근데 자꾸 왜 빠르게 때려요. 그렇죠. 자, 받아요! 그렇지. 내려보세요. 그다음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 그냥 볼이 안 나와. 그래야 여기서 이런 느낌 있지. 이런 느낌. 이렇게 들어가면 자, 다시 할게요. 자, 포트 들어가고 받아요. 그렇지. 잘했는데 다시 좀 더 위로. 자, 내려가고, 받아요. 그렇지, 여기 달아있어요. 이렇게요. 저 제일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커트 한번 줘보세요.
자, 받아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라이빙은. 그렇게 했죠? 자, 받아요. 그렇지. 어, 밑에서부터 팽이를 살짝 들어 올린다고 해가지고, 팽이를 돌린다고 하시면 되거든. 자, 받아요. 그렇지. 아주 잘했다. 자, 받아요. 그렇지. 더. 자, 조금만 내릴게요. 자. 하고, 받아요, 받아. 그렇지. 먹고, 자, 한 번 더. 자, 받아주세요. 셋. 그렇지. 자, 이제 드라이브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뭔가 좀 답답하죠. 뭔가 빵 하고 뚫려야 되는데 답답하죠. 근데 나중에 내가 이런 느낌으로 가고요. 나중에 내가 빵 하는 느낌하고 느낌하고 그러면은 그런 그러면 뭔가 내가 드라이브 대한 카운트 지르면 그게 좀 스피드 조금 더 좋은 드라이브로 적어야 포트롤 미국에 오늘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